안녕하세요, 지퍼넘버입니다. 자, 오늘은 참깨 수확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깨가 수확하는 시기는 심는 시기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깨 상태를 딱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보시면은 이제 꽃이 제일 상단에 보시면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죠? 다 떨어지면서 참깨도 꽃이랑 똑같아요. 모든 식물은 제일 밑에부터 익어갑니다. 그러니까 요 보통 요 밑에 가지나 곁가지에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익어가면서 이제 위로 익어가요. 요때 요잘 보시면은 요 하단부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잎이 많이 지금 얼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졌습니다. 요때 이제 수확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수확하는 방법은 낫을 이용하셔갖고 잡아서 당겨서 수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기계, 요즘은 참깨 수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두 줄로 심으면 이렇게 양옆에 다 베어가면서 이제 나란히 놓아주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0% 이상 꽃들이 상단에 다 없을 때,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밑에 잎들이 이제 많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골이랑 놀골이 보일 때쯤에, 그리고 곁가지가 살짝 익을 때 보시면 한두 개 익었죠. 그죠? 이거 보시면은 참깨가 이렇게 익었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다스렸는데 한 손으로 하다 보니까 뚝둥이도 같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참깨가 익어갑니다. 그죠? 요런 상태 직후라든지 조금 시기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렇게 곁가지가 한 개씩 이렇게 익을 때쯤에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참깨는 버리지 않고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은 보이시죠? 참깨입니다.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햇개가 맛있네요. 요걸로 이제 참기름 짜서 나중에, 특히 저희는 이제 나물을 많이 비벼 먹다 보니까 비빔밥을 많이 해 먹어요. 그거 탁 넣어갖고 먹으면 최고입니다. 좀 빨리 수확을 해서 빨리 참깨를 만들어서 먹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지포농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